안녕하세요. 윤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허니버터칩에 한 획을 그었었던 스낵이 드디어 쫄변 스낵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쫄병 스낵, 달고나 맛을요. 제가 쫄병 스낵 입구 화면으로 바탕 그 스샷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쫄병 스낵에서 달고나 맛이 나왔다는 이런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누가 구라를 깐 건가? 거짓말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거를 리뷰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만 번이나 천 번이나 오천 번 막 저어가지고 설탕에 커피가루 넣어서 막 저어서 달고나처럼 해서 라떼로 먹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걸 해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탕을 녹여서 소다가루를 넣어서 만든 달고나를 우유에서 넣어 먹는 법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다이소에 가면요, 달고나 캔디를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유에다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요, 그냥 달고나는 달고나 막 그대로 먹어야겠더라고요. 아무튼 드디어 제가 이 쫄병 달고나 맛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 저희 동네 마트 두 군데를 들어서 없었고요, 아울러 편의점들마다 다 가봤습니다. GU, GS, CU, 세븐일레븐 다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랫동네도 가서 훑어봐도 없고, 그리고 홈플러스 가도 이마트 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희 동네 언덕받이 넘어 올라가서 내려가면은 장희동이라고 하는 옛날 그 재래시장도 있는 그 근처 부근 어느 한 가게에서요, 이 쫄병만 나는 달고나 맛을 찾은 겁니다. 어우, 너무 기쁘다 못하 뜻깊은 마음에 헐레벅떡 달려왔어요. 오늘 드디어 쫄병 스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 별미를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서론이 너무 많이 키웠죠. 왜냐면 제가 이걸 너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게 살이 업고 왔습니다. 참고로 두 개 사왔습니다. 하나는 참고로 제가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달고나 맛 컵 쫄병 스낵 시리즈를 사왔고요. 일단 드디어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병 스낵 시리즈 달고만 나는 ASMR 뉴 버전입니다. 저와 함께 달고나만 나는 쫄병 스낵을 드셔보시죠. 자, 일단 냄새부터 맡을게요. 약간 좀 진한 향은 아닌데요, 약간 뭔가 어피스탄 냄새 나네요. 일단 입에 털어 넣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 이거 몰랐는데 여기 이거 별사탕이 들어있군요. 우와, 달고나의 그 미묘한 그 맛이 나네요. 여러분, 달고나를 어떻게 맛을 표현을 하겠습니까?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단맛이 너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와, 이거 좀 많이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너무 좋아해서, 와, 이거는 한 입에 다 털어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핵인데요, 핵. 와, 간잡치킨의 블루칩이 허니버터칩이 있다면요, 쫄병 스낵 시리즈 중에 핵은 달고나만 나는 이 쫄병 스낵입니다. 와, 아유,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 이거 또 사러 가야겠는데요. 다 없어지기 전에 조만간에 돈을 또 공병을 주워다 팔아서 좀 돈 좀 모이면요, 그 돈 가지고 쫄병 달고나만 나는 거 좀 사갖고 와서요, 당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거 꼭 사 먹어야겠네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거 먹을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털어 넣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웃음이 날 정도로.
아, 물좀 먹을게요. 아, 너무 달아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별사탕 하면은 건빵에만 들어 있잖아요. 근데 와, 쫄봉순에게 이 별사탕 한번 박아 놓은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네요. 와, 이거 맛있는데요, 여러분. 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윤호의 소리. 지금까지 제가 총 몇 가지죠? 안상탕면 맛, 짜파게티 맛, 숯불 바베큐 맛, 매운 떡볶이 맛, 그리고 달고나 맛 ASMR을 들려드렸는데요. 솔직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사오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 쫄병 스낵 시리즈 중에 아,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커피 맛이 나는 쫄병 스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사왔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여동생이 그거 신기하게 한번 사왔다가 제가 그거 먹고 와, 맛이 없었습니다. 그 쓰리 쌉쌀한 그 맛이 단맛도 좀 나긴 했는데 전혀 제 입과는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말았는데 한두 개 먹다가 안 먹었습니다. 물로 헹궈낼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쫄병 스낵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으뜸으로 지금 처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맛본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공수를 하십시오. 어떻게? 쫄병 스낵 시리즈 중에 달고나 맛 나는 그 과자 스낵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달고나 사탕, 달고나를 직접 해서 먹거나 해보고 본 적이 있는데 이 달고나 맛 나는 쫄병 스낵은 감자칩에 블루칩에 허니버터칩이 있다면 쫄병 스낵 시리즈 중에 진짜 최고봉은 아마 달고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소리 쫄병 스낵 시리즈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